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10일 청소년 활동을 넓혀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대소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는 4월 개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소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내 세 번째로 건립되는 시설로 대소면에 개관하게 되며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916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집 내에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위한 강당, 동아리방, 교육실, 노래방, VR 등의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진로 탐색을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6개 분야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강사 지원에 관련해선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 김현수였습니다.